초코들도 넣어줄게요. 크리미, 위하여. 자, 초코볼도 드세요. 초코볼. 기다려. 그림이 기다려. 자, 기다리세요. 그림이 기다려. 옳지. 기다렸어. 기다려. 옳지. 바스, 바스도 기다려야지. 기다려. 그림이. 기다려. 기다려. 옳지. 옳지. 자, 잘했어요. 하세도. 맛있어. 맛있어. 자, 이건 그럼 먹어요, 이제. 알지? 자, 핥아주기. 엄마 핥아주기. 엄지도 핥아주기. 얼지, 얼지. 따봉. 잘했어.
엄청 푸짐한 아점입니다. 냄새가 너무 좋아. 이 김치랑 아까 마늘이랑 양파 볶은 그 향이 엄청나요. 먹어보고 좀 매콤하게 하고 싶으면 고추장을 조금 넣어도 될 것 같아요. 네, 우선은 남편 해줘야겠어요. 맛있어. 저희 집에 와플 기계가 있는데 엄청 많네. 짠. 요거는 와플 생지? 와플 생지래요. 너무 신기하다. 이거 냉장 보관인가 냉동 보관인가? 제가 와플을 진짜 좋아하는데 요즘에 집에서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서 사용하지 않았던 와플 기기도 있고 해서 2021년도까지래요. 요거를 한번, 어우, 진짜 무거워. 엄청 많다. 요거 만들어서 손님 올 때도 만들어서 주면 좋을 것 같아서 이거 한번 구입을 했습니다. 두 개구나. 아. 디저트 만들어 먹을 그릇을 샀거든요. 귀엽다. 귀엽죠? 요거. 아, 이건 좀 더 넓어요. 얘보다. 그쵸? 오, 요것도 좋다. 이렇게 컸어? 와, 엄청 크네. 제가 생각했던 사이즈가 아니에요. 저 뭐 해 먹자 뭐. 그리고 짠, 요거는 디스플레이용 도마를 샀습니다. 이렇게 짠 이렇게 넣는 거죠. 이렇게 정격 로즈픽스 홈카페를 만들기 위해서. 아, 이거 근데 어떡하지? 그래요. 어우, 팥빙수 같은 거 해 먹어야 되나? 뭐든 해 먹어보겠습니다. 올리브영에서 이전에 구입을 한 건데 알리올리오 소스거든요. 저번에 한번 사다가 먹었는데 맛있어가지고 다시 구매를 했습니다. 오늘은 요거를 이용을 해서 파스타를 아침에 간단하게 해 먹을 거예요. 워낙에 매콤한 걸 좋아해서 고추도 좀 넣을게요. 냉장고에 지금 베이컨이 있어서 베이컨도 좀 넣을게요. 간도. 소스와 이 재료들로 해서 간단하게 만들어 볼게요.
맛있어. 양식보다는 한식을 더 좋아하긴 하는데 가끔씩 만들어 먹으면 좋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베이컨보다는 햄 넣어서 먹는 걸 좋아해요. 되게 얇은 슬라이스 햄 있거든요. 그거를 좀 사다 놔야겠어요. 이번 주는 배달 음식 시켜 먹지 않는 걸로 해서 브이로그를 계속 찍어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레몬청도 만들려고, 그리고 간식 같은 것도 좀, 디저트 같은 것도 직접 만들어서 먹어보려고 재료를 엄청 많이 샀습니다. 소스가 약간 달달해요. 매콤한 걸 좋아해서. 제가 윙을 엄청 좋아해요. 그래서 맨날 시켜 먹을 때도 그냥 이런 걸 시켜 먹는데, 제가 지금 거의 한 다섯 봉지째 주문을 해서 먹고 있는 건데, 간식을 간단하게 만들어 먹을 거예요. 이거는 리뷰도 좋아서 한번 궁금해서
레몬즙을 내줄 거예요. 맛있다. 이 레몬에 새콤함도 있고 짭짤한 맛도 있고 근데 이 황도가 달아요. 진짜 맛있네. 아, 이 새콤함. 레몬즙이 신의 한 수네.